제5회 울주세계 산악영화제 움프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열흘 동안 열립니다. MBC가 만난 사람 오늘은 영화제 집행위원장이신 배창호 감독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금요일에 영화제 개막일이죠.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된다고 들었는데요. 원래는 올 봄에 열 예정이었다가 또 가을까지 이렇게 미뤄졌는데 준비 과정에서 어려움이 좀 많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예, 지난 9월 영화제를 하면서 태풍이 비껴갔어요. 네. 그래서 아, 영화제를 4월 벚꽃철로 옮기자 해가지고 네. 부랴부랴 준비를 아주 열심히 빨리 했습니다. 그런데 네. 코로나가 시작돼가지고 어이가 안 되겠다. 그래서 10월로 이번에는 10월로 넉넉하게 옮겨서 준비를 이제 대면으로 쭉 했더니 코로나가 끝날 줄을 몰라가지고 아, 이거는 이번에 그럼 비대면으로 준비를 하자. 그래서 네. 세 번의 영화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화제가 연기된다고 10월로 연기된다고 했을 때 우리 스태프들이 울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정말 어렵게 열린 거네요. 올해 또 주제가 한 걸음 더라고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뜻을 담고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또 올해는 아무래도 작년에 비해서 달라진 점이 많을 것 같은데 올해 영화제의 특징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모든 인생길이나 등반길이 그렇듯이 늘 평탄한 길이 있지 않고 이렇게 가파른 길도 있고 능선길도 만나는데 네. 다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야 정상을 가죠. 그러니까 저희 영화제도 이런 언택트 시대에 한 걸음 더 나가는 영화제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고 네. 언택트 시대의 비대면 영화제로서 온라인 상영관과 저희 울주세계산악영화제에서 국내 최초로 하는 자동차 극장을 복합웰컴센터에서 엽니다. 네. 그 온라인 상영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온라인 상영관이 국내 영화제 중에선 처음으로 한국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자체 플랫폼을 만든 거라고 들었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외국에서도 이 산악영화의 팬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영문 사이트를 네. 영문 플랫폼도 준비하고 우리 울주 시민들 국내 관객을 위해서 한국말 사이트도 준비를 했어요. 네. 외국 분들은 영문 사이트로 들어와서 달러로 결제를 하고 네. 저희는 한국어로 된 사이트로 들어가서 1회 패스가 5,000원입니다. 네. 그걸로 100편을 모두 감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울주 세계 산악영화제를 치시면 홈페이지가 바로 나오고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모든 것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네,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저는 무엇보다 눈길이 갔던 게 이 자동차 극장인데요.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자동차 극장에 관심을 보이실 것 같은데 자동차 극장에서 영화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주의사항이 있을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자동차 극장도 국내 영화제 중에서는 저희가 최초고요. 가을 밤에 정취를 즐길 수 있는 대신에 네. 약간 날씨가 쌀쌀할 테니까 그쵸. 옷을 더 두꺼운 옷을 준비를 하시고 저희가 따뜻한 음료를 제공하지만 그걸로 또 모자랄지 모르니까 네. 좀 따뜻한 음료 준비하시고 담요는 저희가 제공합니다. 그리고 저희 자동차 극장은 기존 자동차 극장과 달리 네. 친환경입니다. 시동을 꺼야 되고 공회전으로 인한 오염 방지를 위해서요. 네. 대신 스피커로서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면서 LED 화면으로 감상을 하시니까 네. 아마 그 감흥은 보시는 감흥은 괜찮으실 겁니다. 네, 좀 쌀쌀할 테니까 겉옷을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문화 행사들이 열리지 못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번 영화제도 개최가 힘들지 않을까 했는데 이번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화제 개막을 앞두고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이런 시대일수록 그 좋은 예술을 감상해서 마음의 위안을 얻으셔야죠. 저희 산악영화를 통해서는 히말라야, 남극, 북극, 네. 아마존 이런 대자연을 청량감을 느끼실 수 있었습니다. 네. 답답하셨던 마음을 그런 영화를 통해서 푸시고 또 저희 영화제의 주된 테마인 산악인들의 그 불굴의 의지
두려움을 이겨내는 용기, 이것을 같이 공감하시면서 네. 이 시대를 잘 이겨나가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모쪼록 이번 산악영화제 어려운 상황에서 열린 만큼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서 자연이 주는 감동을 듬뿍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MBC가 만난 사람, 오늘은 울주세계산악영화제 위원장이신 배창호 감독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